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다 찍었어?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페인트 클렌저, 페인트 클렌저의 사용 방법이나 이제 왜 해야 되는지는 전에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페인트 클렌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페인트 클렌저가 뭐죠? 페인트 클렌저란 이 묵은 때, 물 때, 벌레 자국, 뭐 타르, 이 페인트 위에 있는 이 오염물들을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페인트 클렌저예요. 분명한 거는 오염이 돼 있는 거하고 얼룩이 남아 있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얼룩을 없애줄 수 있는 이 자동차 페인트 도장면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정리를 해주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정말 오래된 차에 페인트 클렌저로 작업하면 지금 이 사진처럼 이런 식으로 비포 애프터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오래된 차도 신차처럼 도장면을 정리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다시 본래의 색을 띄워주게 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물질이랑 묵은 때 얼룩 등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근데 페인트 클렌저에는 두 가지 페인트 클렌저가 있어요. 하나는 습식 페인트 클렌저, 나머지 하나는 건식 페인트 클렌저가 있어요. 자, 습식과 건식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습식 페인트 클렌저는 물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건식 페인트 클렌저는 물기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자, 이 두 가지 페인트 클렌저 중에 내 차에는 뭘 써야 되고 어떤 게 작업 방법이 더 쉬운지, 하고 났을 때의 퍼포먼스는 어떤지, 어떤 왁스 코팅제를 발라줘야지 이 두 개의 결과물이나 조합이 굉장히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차량도 보면 얼룩들이 좀 남아있는데, 기존 이미 페인트 클렌저 영상들에서 얼룩을 지우는 방법이나 이런 거 기타 등등 굉장히 잘 나와있기 때문에 영상을 따로 띄워놓도록 하고, 오늘은 이 두 개가 어떻게 왜 다른지에만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습식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도장면에 물기를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습식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할 때는 이 준비물이 페인트 클렌저와 캐리어풀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고압수가 필요합니다. 고압수. 그리고 저는 건식 페인트 클렌저랑, 줄여서 패클이라고 얘기할게요. 패클과 캐리어풀과 그 패클을 닦아줄 타올이 필요합니다. 작업을 해볼게요. 자, 건식 페인트 클렌저 먼저 사용을 좀 해볼게요. 좀 많이 따놓고. 건식은 말 그대로 이렇게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세차가 다 끝난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겠죠? 오염물이 없어야겠지? 습식도 세차 다 끝내고 사용해야 돼. 그렇긴 한데 드라잉하기 전과 드라잉하고 난 이후지. 제가 그 설명이 빠졌네요. 그 차이를 모르겠네? 그 차이를? 아니지, 우리가 설명을 못한 거지. 미안하다. 아니, 내가 우리가 못한 건 아니지, 얘가 못한 거지. 자, 이렇게 건입백글은 이렇게 문짓는데 해주고, 그 부위를 다시 약품을 걷어내주는 작업을 해요. 확실히 도장면이 하얘졌다. 화사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습식 페인트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있는 상태로 건식 페인트 클렌저와 마찬가지로 도장면을 구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차이를 보시면은, 물기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도장면에 스트레스를 덜 줄까요? 아니면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문지르는 게 스트레스를 덜 줄까요? 물기가 있는 상태가 상태. 그게 스트레스 더 준다고? 덜. 맞아요. 건식 페인트 클렌저는 말 그대로 물기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약품과 캐리어풀의 마찰로만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물이 있다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좀 더 스트레스를 안 받게 클렌징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데미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지. 그나마 좀 덜하지, 이게. 확실히 고수와 하수가 차이가 나네. 네. 실력 차이가 많이 나네. 제가 지금 하수라는 그런 소리예요, 지금? 네. 설마. 제가 저번에 영상 찍을 때 말했잖아요. 제가 형도 잘할 것 같다니까. 너 나중에 1대1로 붙자. 나는 편집자한테 걸게요. 눈으로 배운 새 차가 3년째야. 나도 직접 했어요. 아, 그러네. 자, 지금 습식 페인트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물이랑 약품이랑 반응해요. 이게 즉 화학적으로만 클렌징을 해주는 아이고, 건식 페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세하게 연마 성분이 있습니다. 도장면이 무리를 주지 않는 정도의 연마 성분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살살살살 우리가 피부로 따지면 각질되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습식 페인트 클렌저는 이 고압수를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압수를 쳐가지고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건식 페인트 클렌저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습식은 지금 저렇게 물을 뿌려줘가지고 나머지 약품을 헹궈내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뜨거운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약품이 굳어버리지? 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물의 양을 굉장히 많이 해놓고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팅제를 잘 입혀놔가지고 세차가 다 끝나고 드라이 직전에 이제 스치 코팅제 할 건데 그 물기들이, 비딩들이 별로 없는 상태라면 약품이 더 잘 붙습니다. 물이 적당히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굳는 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한번 물을 쏴볼게요. 네, 쏩시다. 자, 지금 확실히 스피 코팅제를 사용한 도장면은 물이 다 날라갔습니다. 아니, 코팅제가 다 날라갔어요. 완전히 됐지, 살찌가. 친수 상태가 됐어요. 자, 스치 페인트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물이랑 약품만 반응한다고, 즉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저 부분들이 거의 다 탈취가 이루어집니다. 유분기들을 다 없애주는 거지. 근데 건식 페클 같은 경우에는 저 화학보다는 연마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살살살살 긁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연마성이 있다 해서 조정면이 까질 정도의 연마성은 아닙니다. 건식 페인트 클렌저가 그러면 연마성이 들어가 있으면은 탈취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탈취가... 스팅을 깎아내니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깎아내는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차에 스트레스를 받을 테니까 거기서 유난제가 들어가 있어요. 아... 네. 건식페클은 지금 만져봐도 슬립감이 살짝 있어요. 이 유난제가 살짝 있어준 상태로 살살살살 긁어내야 안전하게 긁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얘가 여기 물을 뿌려보면 비딩들이 좀 있을 거예요. 물론 안 이쁘겠지만은 일단 뿌려봅시다. 자, 뿌려주세요. 지금 저쪽 도장면하고는 확실히 다르게 이쪽에서는 코팅제들만큼 이쁜 정도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어떠한 윤활제가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름 위라고 예를 들게요. 기름 위에 물이 뜬 거예요. 뜬 현상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다시 드라이빙 해야 돼요. 아, 드라이빙? 네. 지금 조인컵만 봐도 이쪽 면에 이렇게 흘러내려요. 근데 여기는 그 같은 경사를 해도 바짝 굳어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연마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위에 윤활제 역할을 해주는 드립감이 있는 유분기가 생기는데, 자, 그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퀵키테일러나 아니면 고치압스에 들어가는 성분과 동일해요. 물론 제조사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건식팩을 위에는 우리가 쫙 달라붙어야 되는 유리막 같은 코팅제를 올리면은 여기 미끌미끌하잖아요. 잘 달라붙을까요? 잘 달라붙지 못하지. 저번에 탈지 영상 때처럼 우리가 유리에 붙이는 그 주차 스티커를 여기다 붙인 다음 잘 안 붙을 거예요. 저쪽은 잘 붙을 건데. 그렇게 차이가 좀 나와요. 그래서 오래가는 코팅제가 아닌 퀵키테일러나 고체왁스 류드를 올려주면은 부합이 훨씬 더 좋습니다. 부합이 잘 맞는 왁스를 올려야 오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왁스 코팅해 줄 때 윤활유가 이미 깔려져 있기 때문에 보들보들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들보들한 코팅제로 올려주기만 하면은 스트레스 없이 상처 없이 더 안전하게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클렌징 뒤에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대로 습식 페인트 클렌저는 지금 유분기를 다 날려주는 이 도장면이 지금 되게 빡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에 간단한 이 유리막 코팅제를 올려주시는 게 가장 조합이 좋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 스티커를 거기다 붙이면 저긴 정말 잘 달라붙겠죠. 자, 그러면 습식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코팅제를 써야 되냐? 그냥 일반 유리막 코팅제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정말 셀프 유리막 코팅제 정말 강한 것들이 있어요. 단단한 것들. 쉽게 저렇게 양이 적은 고농축 제품들이요. 그냥 양이 적을수록 강하다는 거 일단은 그냥 그렇게 막 기본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00ml짜리나 막 그런 그 셀프 유리막 말로만 그런 코팅제 말고 정말 단단한 유리막 층이 저런 식으로 생기는 저런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습식 페인트 클렌저 이후에는 가장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은 퀵키테일러를 작업할게요. 그리고 아무래도 건식페클을 한 곳에는 보다 유난력이 있기 때문에 살짝 난이도가 있었던 코팅제를 사용해줘도 좀 더 쉬워집니다, 작업이. 작업성이 좀 어려웠던 제품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코팅제는 좀 단단한 코팅제도 있잖아요. 지금 지속력이 오래가는 한 달 이상 가는 것들 보면은 제품마다 다르지만 약간 뻑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미 여기 윤활제가 살짝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요. 공조 역할을 해주는 거죠. 확실히 이제는 뭐 여기 좀 경화 시간이죠? 습식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하고
이 탈지가 되어 있는 이 도장면 위에 이 그래핀 코팅제를 사용을 해보니까 이 코팅제가 굉장히 잘 펴발려지고 굉장히 잘 닦이고 이 코팅제의 본연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그거 맞아. 지금 저쪽 같은 경우는 저 제니스 딱 하나의 코팅제의 감성만 느낄 수 있다면 여기는 그 두 가지이기는 한데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의 선택이 좀 달릴 것 같기는 해요. 나는 저 본연의 것만 느끼겠다. 딱 한 가지만 느껴보고 싶을 때 스시 피니티 클렌저로 탈취를 하면서 그 코팅제의 감성을 느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건식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하면 그럼 탈취 안 되나요? 유리막 코팅제 위에 건식 피클 했더니 살짝 무너지던데 연마성이 있기 때문에 살짝 그 유리막 코팅의 데미지는 분명하게 보여. 그리고 건식 피클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까요? 탈취로만 두고 봤을 때 건식 페인트 클렌저는 완벽하게 탈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실제 탈취제를 한번 더 써줘야지 완벽한 탈취가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시면 돼요. 매번 페인트 클렌징을 한 번씩 해줄 건데 탈취를 하고 그 새로운 코팅제를 올릴지 아니면 난 자주자주 코팅제를 아우고 왁스를 바꿔주거나 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새로운 감성들을 그리고 안전하게 계속 느끼고 싶어 라고 하시면 건식 페인트 클렌저를 선택하시면 돼요. 건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페인트 클렌저 올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글레이즈라는 것도 올려주고 그 다음 고치왁스까지 올려주면 아 정말 저세상 번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건식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용도들이 굉장히 많고 습식으로는 둘 다 똑같이 페인트 클렌징 기능이 있다 가정하에 모두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하시고 코팅제나 혹은 페인트 클렌저를 같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제품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습식 페인트 클렌저는 물기가 너무 없을 때 사용을 하거나 혹은 약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직상화선 밑에서 너무 오래 작업을 했을 때 하얗게 얼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건식 페인트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얼룩이 조금 잘 안 닦인다고 그 빡빡 문대는 거 윤활유제가 있다면서 라고 하면서 빡빡 문대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안 닦이면 한 번 더 닦아보고 약간 좀 더 살살살살 문질러보고 다시 닦아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 페인트 돌려라 라고 하시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막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부드럽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괜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페인트 클렌저 작업도 어떻게 보면은 얼룩이 있는 상태에서 자꾸 문질러 주다 보면은 소리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인트 클렌저가 이 도장면 위에 오염물들만 단순하게 제거를 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건식 페인트 클렌저, 습식 페인트 클렌저 이 두 가지가 다 장단점들이 있고 또 어울리는 이 왁스들의 조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조합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세차가 한층 더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인트 클렌저만 잘 사용을 해줘도 칭찬 이상의 느낌을 사실상 더 발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얼룩이 와도 사실 정말 컴파운드를 저는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페인트 클렌저로 없앨 수 있는 그리고 뭐 상처 났을 때 사람 차들 박았을 때 페인트 클렌저를 먼저 사용하시는 게 저는 항상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세차에서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어떤 얼룩이 묻어도 페인트 클렌저 이 마법이 하나만 있으면 좀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페인트 클렌저 작업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으면은 분명한 건 샘플 세차에 더더욱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셨던 페인트 클렌저 작업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난 어렵다라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좋은 세차 방법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